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월요일 오후 5시 26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전번에 내가 그 화가 렘브란트 얘기를 했었는데요. 렘브란트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개인적으로 렘브란트를 좋아한다 이런 내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 남의 집 월세 원룸에서 사르니까 이 공간이 좁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뭐 그림 한 장도 벽에다 붙인 게 없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그 넓은 집에서 이렇게 그 공간의 여유가 있게 그렇게 살았더라면은 아마 그 렘브란트 그림을 진본은 구할 수가 없고 복사본을 갖다가 걸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전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는 개인적으로 렘브란트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을 이제 하려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그 여기 보면 이태리 사람인데요. 베네치아가 그 지금은 이태리거든요. 베네치아 공화국이라는 게 지금 이태리입니다. 근데 1254년에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1254년이면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이게 고려시대입니다. 이게 고려시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그 역사로 볼 때 고려시대 때 마르코 폴로가 이제 동방을 여행한 겁니다. 그러면 이 기록에는 이 역사, 기록에는 그렇거든요. 기록에는 이 마르코 폴로가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는 서양 사람이잖아요. 서양 사람이 최초로 동양을 여행했다. 동양을 여행하면서 동양 사람들을 만나고 그랬다. 이렇게 기록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마르코 폴로 이전에는 서양 사람이 동양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느냐? 그건 모르죠. 마르코 폴로 이전에도 서양 사람이 동양 사람을 만났을 수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기록이 없어요.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코 폴로도 말이죠. 마르코 폴로도 뭐 동방을 여행하면서 중국을 돌아다니고 뭐 당시 그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을 또 쿠빌라이 칸 밑에서 또 일을 했다고 하거든요. 쿠빌라이 칸이 그 원나라의 황제였습니다. 쿠빌라이 칸 황제였었거든요. 그 원나라 쿠빌라이 칸 황제 밑에서도 마르코 폴로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 정부의 일을 도왔던 것이죠. 그게 마르코 폴로가 나중에 가서 이제 이태리로 돌아가서 자기가 그 경험담을 얘기를 한 겁니다. 가끔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안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동방이란 걸 전혀 모르던 시대였었는데 이 동양이란 걸 전혀 모르던 시대에 마르코 폴로가 이 이태리에서 없어진 지가 상당한 오랜 시일이 흘렀는데 예를 들어서 마르코 폴로가 이태리에서 없어진 지가 한 30년, 40년 그렇게 세월이 흐른 후에 갑자기 이태리에 나타나가지고 아니 내가 어찌어찌해서 멀리 떠나가게 됐는데 동쪽으로 그걸 가게 되니까 그런 데가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이태리 사람들이 아니 마르코 폴로 저놈이 없어진 지가 한참 오래된 후에 나타났더니 이게 또라이가 돼서 왔구나. 헷가닥에서 왔구나. 이렇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동방에서 겪었던 경험담을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도 친구들이 그걸 믿지를 않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네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이 마르코 폴로가 경험했다고 경험담을 쏟아내거든.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마르코 폴로가 얘기한 걸 이제 받아서 이제 기록한 게 바로 그 동방견문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직접 자기가 마르코 폴로가 쓴 것은 아니고 아니 그때 당시는 1200년대면은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은 고려시대라고.
그러니까 고려시대니까 여러분들 고려시대에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문맹자가 그렇게 많았었다고 서양에도. 그 서양에도 그러니까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아주 적었다고.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얘기를 해도 마르코 폴로가 다 어딜 없어졌다가 한동안 없어졌다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저게 정신이 헷가닥했다. 다들 그러는데 그 중안에서 이제 글자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이제 마르코 폴로 한 얘기를, 마르코 폴로가 하는 얘기를 받아서 기록을 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는 동방견문록이다 이거죠. 그럼 이 동방견문록이라는 건 동방견문록이라는 기록되어 있는 거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느냐.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마르코 폴로가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또 그 옆에 친구가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팔아서 괜히 이 헛소리를 이렇게 꾸며서 썼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또 마르코 폴로의 그 동방견문록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게 뭐냐면은 이 그렇잖아요.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여행하다가 원나라 쿠빌라이칸 황제 밑에서 정부의 일을 했었다. 쿠빌라이칸 황제의 일을 돕다가 이태리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러면 그 원나라의 기록에 에? 그렇잖아요. 원나라의 그 역사서에 이 서양에서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쿠빌라이칸 황제 밑에서 국가 일을 돌봤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원나라 기록에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원나라 기록에는 이 서양인 마르코 폴로가 왔다 갔다 하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 폴로가 신빙성이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신뢰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주장이 되거든요. 근데 나는 말이죠. 나는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진실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신뢰성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들 말이죠. 원나라의 기록에 마르코 폴로가 없다고 해가지고 마르코 폴로가 기록한 마르코 폴로가 기록한 건 아니고 마르코 폴로가 친구가 기록한 건데 어쨌든 간에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믿을 수가 없다. 왜냐? 원나라 역사에는 마르코 폴로가 왔다 갔다 하는 기록이 없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동방견문록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방견문록은 신뢰를 해야 된다.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 현대 사회가 얼마나 문명화된 사회입니까? 굉장히 발달한 사회잖아요. 과학도 뭐 첨단을 걷고 각종 기록도 지금 이렇게 뭐 이 펜이나 이런 걸로 기록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로 하면은 마이크에다 대고 말로 하면 그게 텍스트로 변환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발달이 된 현대 사회에서도요 누락이 되는 게 있습니다. 기록을 못 하고 기록이 안 되고 그냥 빠뜨리는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현대 그렇게 이 발달한 현대 사회도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1200년대의 기록이 그거를 당연히 빠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르코 폴로라는 그 서양인이 우리 원나라에 와가지고 쿠빌라이칸 황제 일을 도왔다. 이거를 이런 기록을 빠뜨렸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빠뜨렸을 수도 있고 또 예전에 그 중국이나 이 몽골 이쪽으로 얼마나 그 전란이 심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중국도 지금은 이 중국도 뭐 아직도 중국이 뭐 완차이나가 아니다, 하나의 중국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러지만 예전엔 더더욱 그랬단 말이죠. 이 중국이란 그 대륙이 여러 나라로 쪼개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로 쪼개져서 이 춘추전국 시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잖아요. 이 중국 그 큰 대륙이 여러 나라로 쪼개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이제 전쟁을 벌이고 싸움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국 대륙이 그렇게 전란에 휩싸이고 싸움을 하고 이런 그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1200년대의 기록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빠뜨렸을 수도 있고 기록을 했다 해도 그 각 이 여러 나라로 쪼개된 상태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기록이 유실됐을 수도 있다 이거죠. 기록이 없어졌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을 가지고 여기 나오잖아요. 이 마르코 폴로의 견문록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고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이죠. 근데 나는 이 동방 견문록을 믿을 수밖에 없다. 믿어야 된다.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내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이 최초로 동양의 나라들을 돌아다녔다 이겁니다. 서양 사람이 동쪽으로 와가지고 동양의 나라들을 경험하고 돌아다녔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마르코 폴로 이전에는 서양 사람이 동양을 본 적이 없겠는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나는 이 마르코 폴로 이전에도 서양 사람이 동양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어쨌든 이 사람이 최초로 서양인이 동양을 경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대단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12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자꾸 얘기가 되풀이됩니다만은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1200년대가 고려시대입니다. 고려. 조선시대 이전의 고려시대예요. 그러면 그때 고려시대 때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이제 이태리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이제 이 동방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배가 지금처럼 뭐 쾌속선이겠어요? 그것도 아니죠. 그때 당시 1200년대 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 널빤지 같은 걸로 만들었다든가 해가지고 닻을 따라가지고 큰 바람받는 큰 닻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노도 젓고 이래가지고 다니는 배였단 말이죠. 그런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니까 진짜 목숨을 건 항해입니다. 이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그 항해를 떠날 때 여러 명이 떠났어요. 여러 명이 떠났는데 대부분 다들 죽었습니다. 여행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뭐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면 죽고, 지금같이 뭐 이 큰 배, 그냥 어마어마한 그 엔진을 다룬 배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돛단배를 타고 다니던 시대였는데 그까지 그 뭐 풍랑 한 번이 치면 그냥 죽는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육지에 다다라서는 지금과 같은 뭐 고속도로가 있겠어요? 기차가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겠어요? 그냥 오솔길도 제대로 없는 겁니다. 오솔길도. 그리고 오솔길도 제대로 없는 데를 길을 내면서 다녔다는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육지에서도 산행을 하다가 죽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서양에서 이 마르코 폴로와 같이 출발을 많이 했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코 폴로만은 서양으로 운이 좋게 이태리로 되돌아갔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1254년경에 이제 출생을 했고, 베네치아 공화국이라는 게 지금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가면 그 베네치아라는 곳이 있어요. 사망은 1324년 1월 8일 날 사망했다. 예. 국적은 베네치아 공화국이다. 예, 직업은 상인. 그러니까 그럼 왜 그 이태리에서 배를 타고 동방으로 떠났냐? 그러니까 상인입니다. 장사꾼이에요, 이 사람이. 배에다 이렇게 물건을 싣고 항해를 하다가 낯선 지방에 내려가지고 닻을 내리고 내려가지고 이제 팔아먹는 상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때 당시는 지금은 뭐 비행기가, 대한항공 뭐 이런 비행기가 수시로 인천공항에서 전 세계로 다 이렇게, 가잖아요. 2시간, 4시간 뭐, 아무리 오래 걸려야 한 6시간 그 정도면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과 같은 때는 우리가 미제 물건이라 하더라도 전혀 뭐, 호기심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기심 있게 이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교통이 활발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정말 지구촌 시대죠. 지구촌. 지구가 한 마을이다. 근데 이 사람 때는 그게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서양의 물건을, 이태리 물건을 배에다 싣고 한동안 항해를 하다가 어떤 낯선 땅에 내려가지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보이면은 뭐 말은 안 통했겠지만 물건을 보이면 다 그게 신기하거든. 자기네로서는 도저히 그 보도 듣도 못한 물건이거든. 그렇게 신기하니까 돈을 달라는 대로 막 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장사꾼이에요. 이 떠돌이 장사꾼입니다, 사람이. 장사꾼. 거기다가 이제 탐험가. 작가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이 사람이 작가가 아닌데, 그렇게 동양을 경험하고 가서 얘기한 걸 이제, 마르코 폴로하고 친한 사람이 이제 그거를, 동방 견문록이라는 걸 써서 낸 겁니다, 책을. 책도 원래 이 동방견문록이라는 제목이 아니에요. 다른 제목인데, 동방견문록이라는 게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제 그 동방견문록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지, 원래 제목도 동방견문록이 아닙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도나타 바도에로. 1300년에 결혼했습니다. 자녀는 3명을 뒀고, 종교는 카톨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교가 카톨릭이라고 했는데, 그 동방에 와가지고 그 원나라 쿠빌라이칸 황제 밑에서 원나라의 그 정부 일을 돌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도로고 이태리로 떠날 때 쿠빌라이칸 황제가 그 로마 교황한테 전해달라고 이 쿠빌라이칸 황제가 친서를 써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친서야, 친서. 친서를 써준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 쿠빌라이칸 황제가 로마 교황한테 전해달라고 이 친서를 쓴 걸 가슴에 품고 이태리에 간 게 그 친서를 품고 이태리에 간 게 한 20년 걸렸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태리까지 간 게 한 20년을 걸려서 갔다 이거죠. 가서 이 로마 교황을 만나가지고 이 쿠빌라이칸 황제가 쓴 친서를 전해줬습니다. 전해줬는데 그때에 로마 교황한테 쿠빌라이칸 황제가 직접 쓴 친서를 전해줬을 때 쿠빌라이칸 황제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교통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쿠빌라이칸 황제는 말이죠. 원나라 쿠빌라이칸 황제가 쿠빌라이칸이라고 하니까 지금 그 좀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중국 이름이 아닌 것 같잖아요. 발음이 벌써 중국 발음이 아니잖아요. 그 요즘으로 말을 하면 쿠빌라이칸이 이 몽골 땅입니다. 몽골. 그렇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때 당시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칸이 이 이태리 로마 교황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몰랐죠. 이태리 로마에 교황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이 쿠빌라이칸이 그 이 마르코 폴로가 쿠빌라이칸 황제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이태리 서양에 가면은 이태리 그 로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 천주교 교황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쿠빌라이칸한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르코 폴로가 이태리로 되돌아갈 때 친서를 써준 거예요. 전해달라고. 그 친서를 써준 게 글쎄 한 20년 후인가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달할 때는 이미 쿠빌라이칸 황제는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공화국 출신의 상인 생애 15살 때 상인인 아버지 니콜로 폴로와 숙부인 마테오 폴로를 따라 원제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15살 때 동방으로 떠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떠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 떠났으니까 뭐 여행하는데 30년이 걸리고 40년이 걸리고 했어도 이태리로 되돌아간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이가 먹어서 그때 당시는 뭐 사람이 오래 살지도 못하던 시대였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여행을 떠났다고 하면 뭐 되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중국과 이태리에서 중국까지 가는데도 한 30년, 40년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 떠났으니까, 동방을 보고 되돌아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숙부와 같이 이제 여행을 떠났다고 나옵니다. 그곳에서 생목인을 우대하던 쿠빌라이 칸의 정책 덕분에 17년간 관리로 일하면서 중국 각 지역을 돌아다녔으며 그 후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여행을 책으로 묶어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동방견문록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동방견문록도 읽어봤어요. 읽어봤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쿠빌라이칸 저 마르코 폴로를 한참 오래 할 겁니다. 그 오래 할 거니까 이 동방 견문록에 관해서는 그 후에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1296년 경에 지중해 패권을 두고 싸우던 제노바 공화국과 베네치아 공화국의 해전에서 제노바의 포로가 되었고 같이 포로로 잡혔던 죄수가 폴로의 구술을 책으로 출판했다는 것이 일단 학계의 정설이다. 그래서 이 동방견문록이라는 게 그런 데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마르코 폴로가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마르코 폴로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 마르코 폴로가 하는 얘기를 받아서 적은 것이다.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게 적었다는 게 누구냐? 여기에 나오는데 뭐냐면은 그때 당시 1296년경에 지중해 패권을 두고 제노바 공화국과 이제 베네치아 공화국이 이 전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해전 바다에서 이제 전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제노바와 이태리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태리죠. 전쟁을 벌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마르코 폴로가 제노바의 포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노바 해군들한테 붙잡혔다는 거예요. 마르코 폴로가. 그래서 이제 붙잡혀서 포로로 생활했는데 같이 포로로 잡혀있던 죄수가 그러니까 같이 포로로 잡혀있던 죄수가 폴로가 얘기한 걸 책으로 받았었다는 겁니다. 그게 일단 그 학계의 정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확한 건 모르는데 일단 그 마르코 폴로를 연구하는 학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뭐 너무 오래전인 얘기니까 정말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얘기니까 지금과 같이 뭐 이렇게 아주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건 없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상인으로 성장한 그가 감옥에서 시간이 남는다고 책을 쓰는 문학인 타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학인이라는 건, 저번에 내가 사르트르라는 사람을 얘기를 했지만, 문학인이라는 건, 문학인이라는 건 이 글 쓰는 사람을 문학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책상 머리에 앉아서 글 쓰는 사람의 단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활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활동력이 없다는 거. 그게 단점이죠. 글은 잘 쓰는데 활동력이 떨어진다는 거. 그게 단점인데. 그럼 이렇게 활동력이 왕성하게 그 이태리에서 그때 당시 동방이란 걸 전혀 서양에서 동방이란 걸 전혀 모르던 시대에 그렇게 활동성 있게 동쪽을 향해서 배를 타고 떠난 그 활동가가 그야말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얌전하게 팬티만 굴렸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직접 마르코 폴로가 쓴 것이 아니고 마르코 폴로가 얘기하는 걸 다른 친구가 받았었다 그거죠. 여행 후 제노바와의 해전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기도 하고 하여간 파란만장하게 살다가 1324년 사망한다. 사망 당시 그의 여행 이야기를 믿지 않았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여지껏 거짓말을 했다는 걸 고백하고 죽으라 했지만 마르코 폴로는 난 내가 본 것의 절반도 말하지 않았다 라는 유언을 남긴 것은 매우 유명한 이야기다. 참 이게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1324년에 이제 마르코 폴로가 이제 사망할 때가 됐는데 마르코 폴로가 죽을 때가 되니까 말이죠. 마르코 폴로가 몇 살에 죽은 지 하여튼 1324년에서 1324년에서 1254년을 빼보면 나옵니다. 그 몇 살에 죽었는지. 근데 하여튼 좌우지간에 마르코 폴로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이렇게 오늘 내일 하는 신세가 되니까 마르코 폴로의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마르코 폴로를 다그쳤다는 겁니다. 야, 네가 이제 죽을 날이 갇혀왔다. 죽을 날이 갇혀왔으니까 네가 예전에 그 뭐 동방을 봤니, 뭐 동방을 경험했니 어쩌고 하던 얘기 그게 거짓이었다고 실토를 해. 죽기 전에 너가 거짓말한 것을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실토를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냐. 아, 이렇게 마르코 폴로를 다그쳤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당시 서양 사람으로서는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거든. 이게 뭐 정말 어디 뭐 꿈나라를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자기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마르코 폴로가 떠들거든.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아껴도 이제 마르코 폴로가 없어진 지 한 30년이 흐르고 이런 그런 긴 세월이 흐른 후에 갑자기 나타났더니 아, 이놈이 그렇게 그 믿지 못할 얘기를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마르코 폴로가 죽을 때가 되니까 친척들이 모여서 마르코 폴로를 다구친 거야. 네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네가 예전에 네가 뭐 동방을 가서 봤다고 거짓말을 떠들었잖냐. 그게 거짓말이라고 실토라고 죽어. 이렇게 다구쳤다는 겁니까? 다구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죽기 바로 전까지도 나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다. 실제 나는 체험을 했다. 체험을 한 건데 내가 당신들한테 얘기한 건 내가 겪은 것의 반도 내가 얘기를 못했다. 실제 내가 겪은 거는 내가 얘기한 것보다도 내가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그게 잘못했다. 내가 당신들한테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동방을 경험했다. 내가 당신들한테 동방을 경험한 얘기를 한 거는 내가 체험한 것의 반의 반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재미나죠. 재미난 겁니다. 그래서 여담이라고 또 나오네요. 대중매체가 나오고 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쿠빌라이 칸을 영화로도 만든 것도 많고 뭐 연속극으로도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 폴로에 관해서 이제 이 마르코 폴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건 얘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마르코 폴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얘기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그 이런 얘기들은 다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쿠빌라이칸 황제 얘기, 마르코 폴로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이 영화, 그 다음에 그 드라마로도 많이 제작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979년에서 1980년에 걸쳐 NHK에서 방영된, NHK라면은 저 일본 공영방송이잖아요. 43부작 일본 애니메이션 마르코 폴로의 모험이도 있다. 스기노 아키오가 캐릭터 디자인을 맡은 애니메이션이지만 실제로 마르코 폴로가 도달했던 동방 견문록 기록대로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여러 곳으로 직접 가서 찍은 실사 영상으로 현지 모습이 다큐멘터리처럼 애니 곳곳에 나온다. 이를테면 동방 견문록에 의하면 그 지방에선 사금 채취가 많았다고 하는데 현지인이 나와서 사금 채취하다가 사금을 발견하여 희죽 웃으며 보여주는 실제 영상이 나오듯이 밑에 마지막 화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극중 원나라의 일본 원정 때 원나라 군이 넘사벽으로 나오는데 대사도 없이 나오는 일본 군들은 그야말로 양악 수준으로 원나라 군에게 당하며 말을 탄 일본 장수도 원나라 장수에게 가볍게 비어쓰러진다. 하지만 태풍으로 피하자 몽골이 졌다고 멘붕하는데 이 부분은 일본 국뽕적으로 들어간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몽골과 원나라는 일본 원정 전에도 패한 적이 여러 지 있다. 1257년 원나라의 대대적인 베트남 1차 원정 때도 패했듯이 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1989년 10월 14일부터 1990년 3월 18일까지 일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20분, 다만 1화는 아침 7시 40분에 방영했다. 이후 2화부터 두 편씩 묶어서 방영했고 MBC로 방영했으며 1993년 1월 20일 설날 특선으로 아침 8시부터 50분 편집판으로 간추려 방영했다. 마르코 폴로 역에는 권혁수가 더빙을 맡았다. 나레이션은 김용식, 마테오 폴로는 신성우 및 니콜로 폴로는 김기현, 쿠빌라이 칸은 이영달, 코카친 공주는 김혜경이 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드라마로도 이렇게 많이 제작을 했고 영화로도 나왔고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이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33분이 지금 경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이탈리아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살았던 시대의 이태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이야 같은 이태리지만 통일 전까지 오랫동안 서로 도시 국가로 나누어져 서로 싸우며 지냈다. 한 번은 제노바군이 베네치아 수도를 포위 공격하기도 했을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바로 전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중국이 이렇게 거대한 대륙을 한 국가가 하고 있지만 예전에 그 중국 대륙은 여러 나라로 쪼개져서 서로가 싸움을 하고 으르렁거렸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이태리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태리 지도를 보면 이태리가 그 긴 장화 모양으로 그 생겼거든요. 이태리 영토가. 하여튼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 이태리 하나지만 예전에는 그 이태리도 여러 나라로 쪼개져서 서로가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노바
제노바 군과 베네치아가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마르코 폴로가 전쟁이 나서 제노바하고 베네치아가 서로 전쟁을 벌였는데 마르코 폴로가 이 제노바 군의 포로가 되었다. 근데 포로가 되니까 같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이 마르코 폴로가 얘기하는 걸 받아 적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동시대 작가인 루스디 켈로 다 피사로 추종하고 있다. 루스디 켈로는 연애소설 전문 작가인데 이 때문에 마르코 폴로의 동방행 진위 여부에 더욱 논란이 가중됐다. 이들뿐 아니라 마르코 폴로는 살아생전 욕을 무지 먹었고 죽을 당시 친척들까지 거짓말쟁이 마르코 폴로의 후예라고 놀림거리를 남길 셈이냐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마르코 폴로는 말이죠. 살아생전에도 그 주변 사람들한테 아주 많은 욕을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저게 뻥, 뻥꾸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러죠. 요즘 우리 속된 말로 하면 그런 거죠. 저게 뻥꾸라쟁이야. 저게 구라쟁이야, 구라쟁이. 저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네. 그리고 죽을 무렵에는 아까도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친척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너 죽기 전에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를 해. 그리고 죽어. 이렇게 닥달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전혀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내가 한 얘기는 내가 경험한 것에 비하면 반도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아, 그래서 뭐 하여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마테오 리치도 나오고 나오는데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지금 37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1시간은 안 됐지만 그 얘기가 1차는 끝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은 안 됐지만 끝날 수밖에 없고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이 동방견록을 그렇잖아요. 내가 마르코 폴로가 얘기한 걸 같은 포로가 이제 적었다. 이게 바로 동방견문록이거든. 그래서 이 동방견문록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하고 또 내가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구입한 게 있어요. 예전에 그거를 내가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동방견문록이 말이죠.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이게 동방견문록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이 동방견문록에 관해서 맞는 얘기냐 틀린 얘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에 관해서 나온 겁니다. 하여튼 이걸 다 읽고서 이걸 다 동방견문록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다 리딩하고 이게 다 끝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내가 서점에서 구입한 본격적인 동방견문록 오래전 고려시대 때 마르코 폴로가 얘기했다는 동방견문록 오래전 고려시대 때 마르코 폴로가 실토했다는 것을 받아 썼다는 그런 동방견문록을 직접 서점에서 구입해 가지고 내가 갖고 있거든요. 그걸 리딩하는 그래서 앞으로 이 마르코 폴로에 관해서 오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40분을 경과했습니다. 오늘 마르코 폴로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끝맺겠습니다.